자, 이번 시간은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뭐두 문제가 이제 출제되고, 뭐 여기도 이제 앞부분에 저기 용어 정의하고, 뭐 뒤에 이제 뭐 시설물과 관련된 뭐 각종 뭐 안전 점검 등에 대한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 시설물로 해서 주의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설물에는 건축물뿐만 아니고 각종 뭐 인공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뭐 구조물, 자 이런 부분도 시설물로 본다. 여기 이제 구조물에 뭐 교량이라든지 뭐 터널, 뭐 이런 각종 이제 인공적 구조물과 관련해서도 시설물 여기 이제 대상에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설물 규모에 따라 뭐 제1종 시설물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2종 시설물 그리고 제3종 시설물, 자 이렇게 해서 각각 분류를 합니다. 자, 우선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제2종 시설물로 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주택은 1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것, 자, 이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뭐 시설물 분류상 제2종 시설물,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외 건축물, 뭐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건축물 중에서는 층수가 21층 이상, 21층 이상 되거나 아니면 연면적 균에서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제1종 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1종 시설물에 해당되고, 그다음 이제 철도역 시설하고 관람장인데, 철도역 시설이니까 일반적인 이제 역 규모, 뭐 역, 해당된 역 건물 또는 관람장 기능인데, 여기 이제 두 가지 용도는, 연면적 균에서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1종 시설물. 그 다음에 이제 지하도 상가와 관련해서는, 연면적 균에서 1만 제곱미터 이상. 자, 여기 해당하면 1종 시설물입니다.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자, 일단 뭐 공동주택까지고 좀 구분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종 시설물. 1종, 2종. 뭐 여기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뭐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럼 이때는 제3종 시설물과 관련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뭐 직권에 의해서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거나 또는 지정 신청에 의해서 좀 요청에 따라서 지정하는 것, 두 가지에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대상 세 가지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용어 정의 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관리 주체와 관련해서 나 있고, 관리 주체는 뭐 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법에 의해서 시설물 관리자로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시설의 소유자와 관련해서 각각 관리 주체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는 이제 다시 공공 관리 주체하고 민간 관리 주체. 자, 두 가지 이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관리 주체는 다시 이제 두 가지 다시 그 분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기관.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자,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주로 공공관리수칙에 해당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민간관리수칙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안전점검, 안전점검하고 긴급 안전점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는 구별을 좀잘해 두셔야 되고, 첫 번째가 이제 안전점검 나와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경험하고 기술을 갖춘 자가 유관 또는 점검기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관, 즉 사람의 눈이거나 또는 점검기구, 뭐 간단히 이제 점검기구, 그래서 유관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를 해서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그와 같은 행위가 안전점검이고, 안전점검은 다시 두 가지로 정기 안전점검, 그 다음에 정밀 안전점검, 자, 두 가지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기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이제 상태를 판단하고 기대했는데, 유관이나 이제 점검기구를 통해서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 사용요건을 만족시킨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그래서 정기안전점검은 외관, 즉 외부, 눈에 보이는 외부와 관련해서 조사,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그와 같은 이제 안전점검이 정기 안전점검입니다. 그 다음에 정밀 안전점검입니다. 정밀 안전점검은 사용요건을 만족시킨지 확인해서 시설물의 주요 부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 부재, 시설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위입니다. 그 주요 부분과 관련해서 외관 조사를 하고, 자, 여기에다가 측정 시험 장비, 측정 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까지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는 정밀 안전 점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정기 안전 점검하고 정밀 안전 점검 두 가지 잘 구분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안전점검입니다. 그러니까 긴급 안전점검은 시설물과 관련해서 시설물의 붕괴 또는 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붕괴나 전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래서 붕괴의 우려나 뭐 전도 등의 이제 우려가 있을 때,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자,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점검이 긴급 안전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정밀 안전 진단입니다. 그래서 정밀 안전 진단은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자, 그래서 시설물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결함이나 기능상의 이제 결함과 관련해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견된 결함과 관련해서는 그 원인을 조사하고 측정하고 평가해서 관리주체에게 보수 보강, 즉 결함과 관련해서 보수 보강할 수 있는 조치 등과 관련해서 조치 등의 이제 방법을
제시하는 이와 같은 이제 범위가 여기 정밀 안전진단 여기 이제 개념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세 가지는 여러분들 개념 정확히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진 성능 평가. 뭐, 내진 성능 평가는 말 그대로 뭐, 지진,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그 같은 능력 평가하는 게 내진 성능 평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시설물 안전 관리가 나 특별법에서 유지 관리입니다. 유지 관리는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 그리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고 뭐 경과 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이 필요한 그 같은 활동이 유지 관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단 단답 형태에 비해서 유지 관리 의미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능 평가. 자, 성능 평가도 자,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단답형 대비해서 주의하셔야 되고,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구조적 안전성, 그리고 내구성, 그리고 사용성. 자, 그래서 일단 성격 세 가지입니다.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 그래서 여기 관련된 세 가지 성능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 이걸 성능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성능평가 개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용어정의 이와 같이 이제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물 안전 유지 관리 기본 계획 등 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5년마다 시설물 유지 관리, 시설물 안전, 시설물 안전 유지 관리와 관련된 유지 관리와 관련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 시설물 안전 유지 관리 기본 계획에 입각해서 관리 주체는, 매년 시설물 안전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 주체가 공공 관리 주체일 때, 공공 관리 주체일 때는 매년 2월 15일까지 안전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제출이 공공 관리 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이거나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받으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이 아니면 시도지사에게 각각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계획을 제출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이 되면
15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 현황을 각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처음 제출한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합니다. 기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공공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으면 마찬가지로 1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각각 현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민간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으면 시도지사는 마찬가지로 1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각각 제출 관련된 사항을 또 보고하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간하고 날짜 이런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제3종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특히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뭐 안전유지 관리 계획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작성을 해서 수립해서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안전유지 관리된 안전유지 관리와 관련된 기본계획하고 근양계획 두 가지 좀 주의를 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기 관리계획. 중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 성능평가 대상.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관리주체가 대상 이제 시설물과 관련해서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소관 시설물별로 5년마다 중기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상, 성능 평가 대상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성능 평가 대상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관리 주체가 생애 주기, 생애 주기니까 해당되는 이제 처음 뭐 최초 완공이 돼서 뭐 대상 시설물의 뭐 성숙기에 이제 들어가고 나중에 세태기에 들어가는 것,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각각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때 이제 계획이 중기 관리 계획이고 단위 5년입니다. 근데 이제 대상물, 성능평가 대상물,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만 중기 관리 대상물입니다. 자, 그래서 대상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 안전점검 실시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는데, 그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하고, 그 다음, 건축법에 따른 노이자 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양로원 이런 시설과 관련된 안전점검, 즉 정기적 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정기적 안전점검은 누가 실시하냐?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점검 구분 1종 시설물, 그 다음 2종 시설물.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시설물은 정기 안전점검
그다음 정밀 안전 점검. 자, 두 가지 취시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3종 시설물. 3종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정기 안전 점검만 실시하고 정밀 안전 점검은 실시의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뭐 3종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정밀 안전 점검 대상이 아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안전 점검 실시 시기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 시기와 관련해서는 안전 등급, A 등급이냐, BC 등급이냐, DE 등급이냐. 자, 안전 등급에 따라서 각각 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적 실시하는 안전 점검은 A 등급이나 BC 등급은 반기마다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E 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DE 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되어 있는데, 자, 이건 기간, 해빙기, 그 다음 우기, 동절기, 자, 이와 같은 기후 변화가 있는 시점에서 각각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해빙기와 관련해서는 일단 기간 2월하고 3월, 그리고 우기는 우기는 이제 점검 시기 5월 또는 6월, 그리고 동절기와 관련해서는 11월, 12월에 각각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정밀 안전 점검은 일단 시설물이 건축물이냐 건축물 외 시설물이냐. 그 건축물 외 시설물이냐, 주로 교량이나 터널 뭐 이런 게 이제 건축물 외 시설물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최초 정밀 안전 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 승인일을 기준해서 4년 이내 정밀 안전 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외 교량이나 터널 때는 준공일 기준해서 3년 이내 최초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 정밀 안전 점검 실시 주기 건축물이냐 건축물 외냐, 여기에 따라서 4년, 3년 각각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초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면 안전등급이 결정이 되고, 뭐 안전등급이 결정이 된 이후에는 안전등급에 따라서 정밀 안전점검 주기가 각각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A등급은 건축물일 때는 4년에 1회, 그리고 BC 등급은 3년에 1회, 그리고 D 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각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 정밀 안전 점검 실시 주기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기 안전 점검. 자, 이 부분도 일단 안전 등급 결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안전 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정기 안전 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각각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등급 결정된 이후에는 안전등급에 따라서 각각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제 교재 나 있는 안전점검 실시 시기 그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안전점검 뭐 정기 안전점검하고 정밀 안전점검은 원래는 관리 주체가 직접 실시하거나 또 관리 주체가 관련 기간을 정해서 대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대행을 할 수 있는 기간. 첫 번째 이제 국토 안전 관리관.
자, 종전에는 한국시설 안전공단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명칭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전문기관.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에게 각각 대행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점검 중에서 정밀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시설물과 관련해서 하자담보책임기관, 뭐 교량 같은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0년이면 이와 같은 20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 실시를 하는 마지막 안전점검, 마지막 정밀 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실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국토안전관리연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그래서 뭐 정밀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되기 전,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 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관리주체가 민간 관리주체일 때 민간 관리주체가 불호 또는 파산 등의 이제 사유에서 뭐 정기 안전점검, 즉 반기마다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 실시를 못하고 있다. 그럼 이때는 시장구조구청장이 대신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시장구조구청장이 대신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이때 이제 관련된 비용과 관련해서는 민간 관리주체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고, 뭐 민간 관리주체가 직업 즉 납부를 하지 않으면 뭐 지방세 체납처분위에 따라서 강제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안전점검. 뭐, 긴급 안전점검은, 시설물, 즉, 다리나, 즉, 교량이나 터널 등의, 뭐, 붕괴나, 또는 전도 등의 우려가 있을 때, 뭐, 긴급하게 안전점검 실시하는 게 긴급 안전점검입니다. 자, 그래서 뭐 붕괴나 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 장관 그리고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뭐 긴급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는 점검 목적, 날짜, 대상 등을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뭐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하고 합동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긴급 안전점검 실시한 후 결과와 관련해서는 뭐 국토교통장관이나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각각 뭐 실시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된 내용에 따라 뭐 정밀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 등을 각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긴급 안전점검 실시에 그분은 이제 사유 정도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시간 강의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